폐하, 주무왕자 들었습니다. 어, 들라하라. 앉거라. 혼례를 앞둔 심정이 어떠하냐? 제 혼례가 대소형님 정략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만 이번 혼례를 계기로 대소형님은 소자를 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굴욕을 참고 때를 기다린 네가 가슴에 품은 비수를 꺼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구나. 네가 대소의 믿음을 얻었으나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아니 된다. 예, 폐하. 혼례가 끝나면 며느라이를 데리고 천부산 자락에 다녀오너라. 그곳에 해모수가 있다. 난 무덤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해모수의 시신을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 하였다. 독수리의 먹이가 돼서라도 잃어버린 옛 땅을 굽어보겠다는 것이 해모수의 유언이었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겠지만은 해모수가 품었던 의지만은 넋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찾으셨습니까? 폐하께 천무산 자락에 해모수 장군의 무덤이 있다고 들었다. 그곳으로 가야겠으니 네가 앞장서거라. 왜 그러느냐? 왕자님,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한나라와의 갈등으로 교역이 단절되고 대수왕자님이 소금 문제를 풀고자 현토성에 사신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사신으로 갔던 대수왕자님이 은밀히 부여로 돌아와 나로 종관과 함께 해모수 장군님을 모신 곳을 말하라 협박하였습니다. 대수 형님이 왜 그것을 알려 했단 말이냐? 소인도
그 의중이 궁금하여 현토성이 알아본 법. 말하거라. 대수왕자님, 해머스 장군님의 수급을 양정에게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단절된 교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금을 얻어왔다 했습니다. 왕자님, 소인이 대수왕자님과 나로청원의 협박을 못 이기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아, 죽여주십시오. 난 무덤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해모수의 시신을 독수리의 먹이가 되게 하였다. 독수리의 먹이가 돼서라도 잃어버린 옛 땅을 굽어보겠다는 것이 해모수의 유언이었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겠지만은 해모수가 품었던 의지만은 넋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버지, 복은 전하께서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다 하셨는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부여에는 좋은 소식이겠으나 한나라에는 나쁜 소식이다. 무엇입니까? 조만간 진범군과 임능군이 배지되어 낭랑군에 영속될 것이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소. 이것이 모두 지난 전쟁의 여파 때문이요. 진범과 임드는 아직까지도 태수가 공석인데다가 성내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까지도 상실하고 말았어. 황실에서는 그 책임을 나에게 돌려 내 처지가 아주 난처하게 되었어. 송구합니다. 내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단 한 가지뿐이요. 지난번 진범군과 임능군에서 탈출해서 부여에 정착한 조선의 유민들을 장안에 노예로 보내야겠어. 그러니 지난번 약조한 대로 유민들을 색출해 하루빨리 현토성으로 보내주시오. 이미 부여에 정착한 유민들을 한나라 노예로 보낸다고 하면 백성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내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내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겠어. 나로서는 목숨이 걸린 절박한 상황이야. 자오셨습니까? 어서 오너라. 간밤에 좋은 꿈 꾸었느냐? 혼례를 치르나 긴장했는지 꿈도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래. 주몽아. 예, 전하. 양정이 지난 전쟁 때 진범과 임둔을 탈출해 부여에 정착한 유민들을 색출해
한나라의 노예로 보내겠다는구나. 나는 반대를 했다만 한나라 황제의 명이라 내 처지가 매우 어렵다. 지난 전쟁 여파로 진범군과 임등군이 폐지될 것이라는데 유민을 내놓지 않으면 한나라 황제의 진노를 달랠 수가 없구나. 그리 되면 우리 부여는 다시 한나라와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 네가 나를 도와다오. 유민들을 색출하여 한나라의 노예로 보내는 일을 네가 맡아다오. 유민들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단 말입니까? 다른 방도가 있으면 말씀들 해보시오. 지난 전쟁은 유민들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면 수천의 군사들이 피 흘리며 싸운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유민들의 부여에 정착한 지 오래되어 색출해내기도 쉽지 않은 일이옵니다. 무리하게 색출했다가는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 걱정이 옵니다. 나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다른 방도는 없어. 만약 우리가 한나라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오랜만에 찾아온 우리 부여의 안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오. 신은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유민들을 색출하고 한나라로 보내는 소임은 주몽왕자가 책임지고 맡을 것이요. 대소신료들은 마음을 모아 주몽왕자를 도우시오. 예, 전하. 정말 왕자님 손으로 유민들을 색출해 한나라에 보내실 작정이십니까? 유민들을 구해다 시원찮을 왕자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뭐라 말씀을 해보십시오. 정말 대소왕자의 명을 따르실 겁니까?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왕자님께서 대소왕자께 고개를 숙이고 구려옥의 세월을 보내신 것은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왕자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왕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면 날 떠나거라. 왕자님! 아니야. 우리가 보시던 왕자님이 아니야. 죽을 때 죽더라도 한나라 놈들하고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우리 손으로 유민들을 노예로 보내? 아니, 야야야야야, 정말이냐? 어? 저 주몽왕자님이 유민들을 한나라 노예로 보내는 일을 맡았다는 게 그게 정말이야? 예. 아, 나 참 이거야, 원기. 뭔가 잘못 알려진 거야.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대장, 안 믿어지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왕자님을 믿었었는데
왕자님은 이제 대소왕자의 수족이 되고만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왕자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진번군과 임등군을 탈출해 부여에 정착한 조선 유민들을 색출한다. 부여에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잡아들이거라. 예! 가자. 예!